안녕하세요. 저희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스티커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스티커 자석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보통 전단지 뒤에 많이 부착돼서 활용되는 제품인데요. 전단지 이외에도 가벼운 소형 물체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사진 또는 뭐 종이 또는 명함 등 원하시는 가벼운 물체 뒤에다가 고무자석 스티커를 떼어서 부착하시면 자석에 붙는 곳이 어디라면 쉽게 고정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무자석 스티커 기성품은 등방성 일반형 제품이고요. 한 판에 여러 가지의 조각 크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께는 0.9T, 1T, 1.5T 세 가지고요. 그 각 판에 원하시는 조각 크기의 제품을 선정을 해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뒷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가볍게 고무자 스티커를 떼어서 원하시는 물체 뒤에다가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떼어서 부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성 고무자석 스티커 이외에 조금 더 강력한 제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시면 원하시는 조각 크기가 필요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제품은 고무자석인데 강력한 제품이고요. 두께는 1.5T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길게 스티커를 뒤에 부착하셔가지고 나만의 원하는 조각 사이즈에 맞춰서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고무장 스티커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